어떻게 그렇게 주먹을 잘 피하냐고 많이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훈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훈련 많이 해요. 이제 해피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데, 처음에 앞손을 피하는 연습해야 돼요. 처음부터 양손을 다못 피해요. 그러니까 앞손, 잽을 피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런 타이밍이 잡혀요. 타이밍. 피하는 타이밍이 잡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손을 어떻게 피하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연습을 할 때, 잽을 카바로 올리지 말고, 다 내린 상태에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 던져줍니다. 왜냐면 제가 맞겠죠, 이렇게? 맞다 보면, 내가 왜 맞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안 맞으면 피해야 되죠? 그러면 막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살짝만, 무릎으로 살짝만 앉아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길이. 그런데 처음부터 빠른 쪽은 못 피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최대한 스피드를 천천히 하되 파워는 최대한 주지 말고 가볍게. 자, 이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세게. 강도를 올려도 돼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합처럼 보여드릴게요. 시합처럼. 자, 스텝을 치다가 그냥 조금 빠르게. 시합 때 이렇게 안 쳐요. 더 빨라요. 지금 동생이 좀 가볍게 주는데 더 빠르고 더 냉정하고 더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봐. 이런 식으로 더. 맞아요. 그래, 아파. 이런 식으로 내가 맞다 보면, 내가 왜 맞지? 이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안 맞으려면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이렇게 막 몸을 제치거나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무릎만 살짝. 이거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은 저처럼 어느 때나 피할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이 피할 수 있고 하지만 저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도 상관없어. 맞으면 다음 거안 맞으려고 또 노력하면 되니까. 카바를 올리지 말고 내리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해피 능력이 생겨요.